네, 반갑습니다. 미셔선입니다. 쉬운 패턴의 힘 88번째 시간이고요. Who says라는 표현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Who says는 말 그대로 누가 말했니? 라는 표현인데요.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Who says that? 되겠죠. 그 말 누가 했어? 응?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? 도대체? 라고 물어볼 때 Who says that? 라는 표현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. 자, 문제는 뭐냐면 누가 말했냐잖아요. 의미가. 그러다 보니까 that 대신에 그 말이 그대로 오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겁니다. 누가 나보고 거짓말장이라고 말했어? Who says I am a liar? 누가 나보고 거짓말장이라고 말했어? 할 수도 있고요. 야, 누가 내가 너 좋아한대니?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Who says I love you?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죠. 자, 얘네는 공통점을 한번 볼까요? 얘는 명사고요. That은 당연히 명사죠. 대명사죠. I'm a liar. I love you 같은 표현은요. 명사 역할을 하는 문장들입니다. 그래서 이 앞에 사실은 뭐가 생략됐다. That이 생략됐다.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. 이 that은 그것을 의미하는 that이고요. 얘는 뒤에 문장이 나올 거야를 의미하는 that인데 생략이 가능하죠. 그래서 그냥 who says I'm a liar, who says I love you 와 같은 형식으로 문장을 바로 갖다 붙여서 쓸 수 있는 표현이다.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